것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배, 귀향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지도라고 하는 그 유배의 공간, 극악의 체험을 했던 곳이지만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광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유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룩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형법 체계에 따르면 가장 중죄인은 예나 지금이나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 징역형은 따로 없습니다. 두 번째 무거운 형벌은 바로 유배형이고 세 번째는 도형, 장형, 태형이라고 해서 대체로 장형과 태형은 이 곤장을 맞는 그런 체벌입니다. 물론 그 곤장이나 태장 같은 태형 같은 경우에도 이 형법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곤장을 치는 곤장의 크기, 두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 너무 심하게 큰 것을 가지고 치거나 작은 것을 가지고 봐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아주 은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무거운 형벌이 이 유배형입니다. 이 유배형 조선시대 그 형법은 기본적으로 중국 명나라 때의 형법을 준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명나라 형법에 있어서 이 죄의 그 무겁고 가벼운 정도에 따라서 천리 유배형, 이천리 유배형, 삼천리 유배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장 중죄인인 경우에는 삼천리 떨어진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문제는 조선에서는 삼천리 떨어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한양에서. 그러니까 그 형법을 적용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머리를 하나 씁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천리로 쳐줍니다. 아까 본 그 지도를 보면 조선시대 때 신지도를 가려면 강진에서 배를 타고 고금도로 갑니다. 고금도로 가면 거기에 천리가 보태지고 고금도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서 신지도에 가면 다시 천리가 됩니다. 서울에서 강진까지가 천리고 그리고 강진에서 고금도가 천리고 고금도에서 신지도가 천리가 됩니다. 실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거기 다 다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유사한 그런 기준으로 정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와 같은 형벌 제도를 원용해서 이제 유배를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이 정치적인 보복이랄까 그런 것들이 그다지 심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사람 살만한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원래 귀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귀향, 고향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중앙 무대에서부터 단절시켜서 너네 집에 가서 거기에서 서울 올라오지 말고 거기에 살아라 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귀향이 아니라 귀양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연고지가 아닌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대부분은 육지에 보내었으며 아주 거의 사형수에 준하는 경우에 진도, 정도를 갖습니다. 진도 혹은 거제도, 이 정도 간 것이 조선 전기의 유배형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제 정쟁이 심해지고 인심이 사나워지니까
이제 가서 죽으라는 뜻으로 머나먼 섬으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제주도는 조선 전기부터 많이 갔습니다. 워낙 큰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들으면 조그마한 섬, 새롭게 등장한 유배지가 임자도, 그리고 흑산도, 추자도, 신지도, 고금도, 이런 곳이 새로운 유배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보이는 지도는 강진 신지도 진 지도인데, 이 지도가 남아있고 그려진 이유는 여기가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 기록을 보면 여기에는 말을 한 300마리 정도 기르는 목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대부분의 섬은 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목장이 있던 곳입니다. 신지도도 그러했는데, 이제 후기에 오면 이곳이 군사 요충지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지도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지도인데, 그 지도에서 그 왼편 쪽에 보면 그 섬이 물지감치 하나 있는데, 저것이 서편제의 무대가 됐던 그 청산도입니다. 꼭 파라솔처럼 글씨하고 합쳐지니까 파라솔처럼 보이네요. 그 밑에 보면 그 이 해변이 하나 있는데, 그 해변이 바로 명사십리 해수욕장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명사십리 서쪽에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었고, 또 안쪽에 들어가면 신리라고 하는 마을, 또 예전엔 당곡이라고 하는 마을, 이런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강연의 본격적인 인물인 이광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광사는 전준이시고 덕천군파입니다. 이 덕천군파 중에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학문으로 명성을 날렸던 집안 같으면 안동김 씨 집안, 연안이 씨, 그리고 이 전준이 씨 덕천군파, 이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광사 이 당대에 그 종형제가 14명이었는데, 14명 다 요즘으로 치면 고시에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못했고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집안의 명성을 이야기할 때 육진팔광이라고 합니다. 진자 돌림자 6명, 광자 돌림자 8명 해서 육진팔광 중에 14명 중에 13명이 대과에 급제한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인명사전에 나올 정도의 큰 인물입니다. 1755년 이른바 을해옥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영모사건입니다. 소론이 노론을 제거하기 위한 에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바로 이 집안의 문서가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일간 친척들이 전부 이 시기에 죽거나 귀양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광사도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아내가, 이번에 남편이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 유씨가 밥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에 들어갔는데 며칠 지났을 때 또 잘못된 소문이 전해져 가지고 이광사가 사형당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아내 유씨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아내 유씨가 죽었기 때문에 이광사가 살아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함경도 부령당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원래는 진도로 유배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 외갓집이 진도에도 진도에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생시키려고 하면 연고가 없는 곳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함경도로 보내게 됩니다. 아내 때문에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마 우리 역사에서 아내에 대한 글을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이광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보이는 글도 죽은 아내를 추억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보면 유언처럼 하는 말이 행녀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자녀들 돌보면서 여생을 잘 보내시라. 그리고 아들에게는 서울 생활 청산하고 강화도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아예 사대부 냄새를 풍기지 말고 몸소 농사짓고 살며 친구하고도 사귀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한이 맺힌 말인지 아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광사는 아내가 죽은 때가 되면 해마다 죽은 아내를 애도하는 글을 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 뼈가 재가 된들 이 한은 정령 줄지 않으리. 백번 다시 태어난다 한들 이 한이 길어지리라. 수미산이 개미굴처럼 작아진들 저 큰 황하가 물방울처럼 가늘어진들 천번이나 고불과 같은 죽지 않는 존재가 땅에 묻히고 또 만번이나 신선이 땅에 묻힌들 천지가 요동쳐서 나무통이 되고 하늘과 하늘의 해와 달이 연기처럼 어둑해진들 이 한은 맺히고 맺혀서 오래될수록 더욱더 굳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내가 이미 5년이 지났을 때도 이 아내에 대한 회한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조선시대 때 아내에 대한 글을 남긴 것은 아내가 죽고 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런 글을 참 못 쓰는 것 같아요. 죽고 나니까 이제 뼈저리게 부인에게 잘못해준 것 아마 그런 생각이 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유배생활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배에 가게 되면 패가망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향 간다고 했을 때 아까 이 도사, 근부도사하고 함께 간다고 했는데 근부도사가 타는 말값도 유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 한 필은 요즘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타는 말, 근부도사가 타는 말, 거기 하인 하나씩 끼우고 또 가는 동안에 잠자는 값, 먹는 값 이런 거 되면 집 한 채 금방 날아갑니다. 그리고 유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집에서 대줘야 됩니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가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 대부분은 뭐 보내달라, 뭐 보내더라. 지난번에 보낸 젓갈이 쉬어서 못 먹겠다. 뭐 보내라. 한 번은 죽은 그 아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내한테 반찬 다량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부고를 받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죠. 죽은 줄도 모르고 아내한테 반찬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이 유배객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가장 편한 훈장, 스당 훈장을 했습니다. 이광사도 스당 훈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글씨 잘 쓴다고 하는 것은 전국에 소문이 나 있으니까 제법 장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광사의 필생의 역작인 서결, 서예사에서 교과서처럼 받드는 이
서의 이론서를 여기에서 남기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광사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은 신윤복의 아버지입니다. 신윤복의 아버지도 화가였습니다. 1762년 신지도로 유배되었고 그리고 70세 되는 1774년에 이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대 때 그린 그림입니다. 참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냥 초상화만 보더라도 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6년 후에 이제 이 섬에서 17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이곳에서 죽고 맙니다. 이상에서 이 신지도 그리고 유배 이광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기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사람의 삶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외로운 고도에서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한테도 그렇지 않을까.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나한테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선각자들의 그런 생각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원래 한국 문화과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 많아서 이번에 관련 수업도 들었는데 소논문 작성해야 돼서 그래서 관련 여러 가지 기사나 문장들 많이 보고 하다 보니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활동이 있어서 신청했어요. 중국인이나과도 많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막 좀 따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요. 전혀 따분하지 않고 선생님이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 되게 쏙쏙 들어왔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또 드라마에서 봤던 유배의 그런 장면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정말 유배지에 가서 그 호성광과 만나는구나 뭐 이런 새로운 사실도 알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꼭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